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 일서 오셨어요? 네. 어디? 우왕시요. 우왕시? 네. 우왕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왕시가 우왕시겠지만 비 와요 밖에? 이슬비 와요. 이슬비? 네. 아, 비 너무 무섭게 떨어지더라. 네. 응? 엄마. 네. 그게 지금 엄마가 답답한 게 네. 늘 가슴 속에 있는 거지. 네. 표현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맞아요. 그쵸?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오늘 엄마는 다 뭐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 다 물어보려고 점을 보는 건 사실이야. 네.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엄마는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려고 온 거잖아. 네. 엄마는 혹시 아들 땀에 점 보러 온 거예요? 네. 아들 나이 좀 적어주세요. 말하지 말고요. 와. 생일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음력으로 적을까요? 네. 내가 잘 이런 건 생일하고 나이를 잘 안 물어보는데 요즘 손님들이 좀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너무 급하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혹시 내 생일을 안 넣어서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면 안 어쩌나 그런 저기도 불안감도 있나 봐. 아 어? 근데 물어볼게. 이 지금 43살이라고 그랬잖아. 네.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 뭐 그래도 이거 그냥 나갈 거니까 네. 엄마 얼굴 안 나가니까 네. 어떻게 하지? 이 지금 결혼 안 하셨죠? 네. 이분 결혼도 안 했고 또 지금 이분이 놀고 있죠. 네, 맞아요. 놀아서 엄마가 지금 속이 아니죠? 네. 어떻게 하지? 얘 지금 23살부터 놀고 있어. 말을 하자면. 네. 김금마, 무조건 내내 성의 없는 대답 하지 마시고, 화끈한 대답 좀 부탁드릴게. 맞아요. 계속 그치? 놀았어요. 어차피 찍으러 온 거, 네. 엄마 목소리 듣고 사람들이 몰라. 그 많은 사람이 듣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았어. 사람들이 왜 구독자들이 목소리를 적게 하나, 이제 알았어. 처음에는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막상 여기 앉으면은, 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불안했나봐. 그래서 목소리 적게 해도 내가 이제 안 조지기로 했어. 근데 이왕이면 크게 주면 더 좋고.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애는 되게 착해요. 애는 되게 착한데 긴급한 대답하시라고 그랬죠. 14살, 15살 때부터 이 아이는 공부 안 했어요. 맞아요. 공부에 끈이 없는 아이를 말을 하자면 대학교도 전문대도 다녔을걸? 네, 전문대 나왔어요. 그쵸. 왜냐면 공부에 끈이 없는 애라 부모가 억지로 강요해서 대학을 갔지, 지가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대학교 가게끔은 보이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지. 공부가 좋아서 대학교 가게끔은 보이지 않아. 예, 네, 맞아요. 이 시대에 뭐 대학은 졸업해야 되지 않겠니? 하니까 간 거지. 맞아요. 그렇지. 네. 어?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엄마가 그렇게 했어? 엄마가 했지. 엄마가 언니가 했어? 네. 잘하셨어. 그래도 뭐 대학교 안 나간 것보다는 나가는 게 뭐 좋지만은 근데 대학교로 가서 이 아이가 한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네. 응? 뭐 자격증을 따른다든지 뭐 무슨 전공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학과만 나왔어요. 야, 무슨 학과 나왔어요? 컴퓨터 학과. 컴퓨터 학과 나와 뭐해? 컴퓨터 고리가 뭔데? 어? 컴퓨터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 직업에 컴퓨터 그거를 안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지가 그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아예. 근데 원래 이 아이가 컴퓨터로 뭐 전기를 해서 전기가면 전기가 뭐 그런 쪽을 만약에 전공을 했으면 했을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건 지 전공하고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아까 이 나이라 그랬죠. 이 나이인데 이 나이까지 통틀어서 일을 한 적이 3년이면 얘한테 정말 긴 세월이에요. 맞아요. 그쵸? 네. 3년 이상은 일이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23살부터 지금까지 일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어? 네. 그럼 생활비는 누가 줘요? 그냥 같이 살았죠. 아니 같이 사는데 네. 지도 용돈벌이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용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이가 네. 또 웃긴 게 있어. 있으면 있고 안 쓰면 안 쓰고.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돈을 있어서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알바로 나가가지고 네. 그걸 꼭 사거든. 네. 이 아이는 그런 게 없어. 네. 없으면 안 써버려. 어? 없으면 안 먹어. 네. 없으면 엄마가 김치 따고 밥 주더라도 거기다만 밥 먹어. 맞아요.
그리고 투덜투덜 되지도 않아. 맞아요. 엄마 고기 사줘, 뭐 사줘, 그러지도 않아. 예. 어디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불평불만이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어?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야. 왜냐면, 불만이 없다는 것은 착한 건 사실이지만, 지 주관력이 없잖아. 그죠. 사람은 자기 주관력이 있어야 되거든? 네. 주관력이 없으면 무슨 재미야? 응? 근다고 해서 얘가 착하니까, 엄마가 더 이상 잔소리 할 수가 없어. 아들을 엄마가 되게 믿어주나 봐. 맞아요. 속은 터져도 엄마가 네. 성격이 나처럼 급하지는 않나 봐. 나 같은 성격은 한 열흘은 기다려줄 거야? 열흘 지나면 왜 나는 좀 내가 성격을 내가 복근의 성격이야. 뇌물한 성격이야. 난 내가 이렇게 생겨도 좀 성격이 철두철미한 성격이야. 어? 그래서 귀면 귀고 알면 아니고 꼬고 나는 못을 박아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야. 세상 흘러간 대로 사는 성격이야. 남들한테 민폐 끼치지도 않고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성격이지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성격으로 소리하는 사람 아니야. 그쵸? 네. 근데 나 한번 물어볼게. 엄마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다고 생각해? 저는 모르죠. 그리고 감히 짚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환장하겠네. 한번 물어볼게요. 12년 전이나 1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집안에. 그 무려 10년 전이나. 동생. 너 어떤 동생? 제 동생. 얘 동생? 네. 아이고. 몇 살 때? 28. 안 좋게 갔다는데? 사고로. 스키 사고. 그치? 네. 나는 스키가 물이죠. 어쨌든 물에서 스키를 만든 거죠. 네. 맞죠, 그거? 네. 머리 깨졌죠? 네. 아우, 막 타. 춥고 머리 깨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더 바보가 돼버렸다는데? 아, 기금만 말해, 엄마 미안해. 맞아요, 맞아요. 동생 탓도 있겠죠. 응, 엄마 가슴 속에서 그 슬픔을 내가 또 끄집어냈네. 말 안 했는데. 눈물이 많아가지고, 응. 그런 얘기 하면 막 계속. 그래도 우세요. 오죽했으면 그냥 마음에 다. 엄마도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 나는 엄마가 성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가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 아니었대. 아이 보내고 나서 성격이 문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대. 그냥 어떤 마음의 문? 그냥 세상 흘러간 대로 살지. 그런 마음의 문. 속은 준비하고 왔네 아예. 응?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니까 사는가 보다. 네. 그냥 국 먹으니까 국 먹고 밥 먹으니까 밥 먹은 대로. 맞아요. 응? 근데 몰라, 나는 내가 무속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여기 엄마 곁에서 머물게 보여. 응? 가지 못하고. 네. 또 한번 좀 물어볼게. 이 아들이 먼저 갔는지 또 시어머니가 간 지가 얼마나 됐어?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갔지요. 그 다음에? 네. 그니까 이 아버도 늦게 간 거지. 근데 엄마 물어볼게. 이 시어머니가 유언을 분명히 남겼을 텐데. 네. 무슨 유언이냐면 잘 들어. 네. 나는 죽으면 무도다워. 네. 무도다워 하고 분명히 유언 남겼을 거야. 네. 근데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무슨 짓거리 했던 거야? 가면서 시댁 형제들이 저기 5남매, 6남매예요. 6남매. 5남매? 6남매. 6남매, 6남매 맞죠? 네. 6남매. 6남매인데 그 시댁 식구들한테 다 유언을 했대요. 나는 할머니가.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 이 시어머니가 산천에서 많이 빌었대요. 우리처럼. 네. 공을 많이 들었대요. 맞아요. 자식에서 많이 빌었고. 네. 자기 집안에서 많이 빌었고. 네. 또 시아버지가 그다지 뭐라 그래야 되지? 참 성품은 좋으신 분이고 노력은 했지만 노력한 대가에 덕을 못 봤대요. 맞아요. 그쵸? 고생만 했지. 말하자면 내 땅 하나도 일구는 땅이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쵸? 네. 참 안쓰럽네. 고생을 그렇게 했으면은 뭐라도 좀, 응? 좀 이렇게 놓고 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고생만 하신 분이야. 맞아요. 근데 다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살지 못했노라 이 말씀을 한다고.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지. 네. 어? 시아버지는 뭐 70을 다 되지 못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네. 네. 아, 막 머리가 땡겨 여기에서. 근데 한번 물어볼게. 이 시어머니가 살아생겨내 자식의 욕심이 많았나 봐요. 네. 자식의 욕심이라는 거 뜻은 무슨 뜻이냐. 보고 싶을 때 봐야 되고. 맞아. 자식이 나를 찾아올 곳을 자기는 그걸 원했대요. 그러니까 무덤 없는 자기가 아닌 무덤이 자기 무덤이 하나를 어? 자기 죽었을 때 무덤에 있기를 바랬대 할머니가. 맞아. 근데 이거 무덤 없애버리고 화장해 버렸지. 네. 왜 그랬어? 땅이 없으니까 집안에 땅이 없으니까. 아까 그 말했잖아. 네. 내가 할아버지가 고생은 했지만 네. 일고는 땅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했잖아. 네. 그러나 그랬으면 공동묘지라도 넣어주시지 그러셨어. 그럴 여력이 안 됐어요. 다들 형제간에도. 아니지. 얼마라도 걷었으면 충분히 됐겠지. 맞아요. 얼마라도 됐으면 충분히 됐겠지만 네. 응?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 내 엄마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냥 훗날에 응? 산소자리에 관리하기 힘드니 맞아요. 미리 다 그냥 정리해버리자 하고 정리한 거잖아. 네, 맞아요. 어? 그러고 나서 혹시 이 집에 엄마만 피해본 게 아니라 네. 다 아까 자손국이 여섯 명이라고 그랬잖아. 여섯 네. 명이 다 하나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맞아요. 그치? 네. 만약에 큰 집이 있다 치면은 네. 또 제사도 없애버렸어요? 네. 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도 없애버리고 제사를 없애버린 것은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없애더라고요. 세월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빌었던 분이에요. 맞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네. 시어머니 저기 돌아가시자마자 저렇게 큰 피해를 본 게 큰 집의 장손일걸? 맞아요. 장손 이혼했나? 네. 그쵸? 네. 이 장손은 앞으로 결혼 못해요. 예. 어떤 여자가 와도 도망가요. 응? 긴급한 대답하셔. 맞아요. 그치? 네. 그러나 지금 장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안인데 중요하잖아. 맞죠. 그치? 네. 형제간에 옛날에는 우애가 두터웠다면 지금은 그럭저럭이야. 맞아요. 그럭저럭이지 네. 좋은 것은 없어. 네. 다 혼자서. 어? 그쵸? 네. 그리고 뭔지를 모르지 보이지 않는 이제 남남이 돼버렸다고. 맞아요. 뭔지를 보이지 않는 남남이 네. 그냥 이 산소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어머니 소원에 나를 묻어다오 했잖아. 네. 묻어다오 했는데 왜 안 묻어줬어? 안 묻어주고 지금 이 아이는 우리 큰 아이는 내가 가슴 아픈 일을 또 하지 마. 지 동생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애가 원래도 애가 그러나 애가 애초부터 착하긴 착했지만 이렇게 넋놓고 사는 애는 아니었어요. 네. 맞죠? 맞아요. 넋놓고 사는 애는 아니었고 애는 밝았어요. 네. 근데 애가 지금 밝지도 않아요. 우울증 걸리는 환자 같아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네. 밥 주면 밥 먹고 네. 안 주면 말고 네. 어? 그렇게 산다고. 네. 엄마는 어쩔 수 엄마도 아마 일을 하시는 분으로 보여. 네. 오늘 네. 왜냐면 엄마 사주에 편안하게 노라는 사주는 못 돼. 이 집에 신바람 재워주시고 산소바람 재워주세요. 그래야지만 내 아들이 결혼을 할 것이고 이 아들이 결혼을 할 것이고 어? 또 일을 나갈 거예요. 일을 나간다고 뭘 계획은 지금 계획은 이렇게 짜는 것 같아 애가. 네. 근데 계획은 짜기만 그래프에 계획은 짰어. 네. 분명히 네. 차로다가 무슨 뭘 계획을 짰어. 네. 이 아이가. 네. 그러나 이 아이 이거 차를 산다면 차만 그냥 갖고 있을 뿐이지 네. 일은 못합니다. 일 끊어버립니다. 일을 꾸준히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끊어진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네. 해보려고. 나도 이런 애가 더 안타까워요. 네. 해보려고. 마흔이 넘었으면은 지금 한참 한 가정을 이루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야 돼. 네.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자식을 둘을 잃은 거랑 마찬가지야. 하나는 내 가슴 속에 묻어라. 네. 그치? 하나는 내 앞에 있으면서 또 내가 잔소리하고 되고 어쩌고 그러면은 또 이 아이까지 잘못될까봐 엄마는 말 궁궁전전 네.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맞지? 맞아요. 그치? 네. 하나 잃은 거 차라리 살아있는 것만도 고마우니까. 네. 맞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그냥 아들이 어떻게 인연도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아니요. 여자의 인연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는
결혼을 하고 싶구나, 네. 뭘 하고 싶구나, 그건 전혀 없어요. 왜? 다 가려버렸어요. 이 아이한테. 아까 내가 10년 전인가? 누가 갔냐고 먼저 말을 했잖아. 네. 사고수. 응? 미안해, 이런 말 해서. 가슴 아픈 상처 또 꼬집어내서. 나 이럴 때가 제일 안, 그냥, 아우, 씨, 괜히 봤어. 응? 그러면 가려졌으면 이거를, 저기, 풀어주세요. 걷어주려면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방법은 아들 보내주시고, 시어머니 아들 보내주는 끝에다가 네.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네. 말씀하고 나면은 네. 응? 이제 무속인이 해야 되겠지 대신 네. 하고 나면 이 아이 분명히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아, 예.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답은 찾아줬죠. 예. 어쨌든 내가 말한 건 틀린 건 없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영군 씨 꺼져.